고려 충렬왕 때 최석이라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청렴한 성품을 지녔으며 탐욕이 없어 좁쌀 한 톨이라도 사사로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탐관오리들이 유난히 활개를 치던 시기였고 관리들은 재물을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도적처럼 백성들의 고열을 짜냈습니다. 최석은 충렬왕 3년에 심하게 기근이 든 탐나에 파견되어 백성들을 잘 살폈고 이후 지금의 순천 지역인 전라도 지사부 승평에 부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순천 지역은 부사가 바뀔 때마다 더 지독한 자가 부임을 하여 백성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덕이 높고 지혜로운 관리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관속들은 어리석고 탐욕스런 자가 부임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실상 부사보다 그 관하에 있는 관속들이 한술 더 떠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착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부사가 탐욕스럽고 어리석어야 쉽게 떡고물을 더 챙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최석이 부임하자마자 관속들의 충성 경쟁이 시작되어 서로 앞다투어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최석은 한동안 관속들의 행동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아부에도 빙그레 웃었고 은밀히 뇌물을 바치는 것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내 환심을 사려하는 것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속들은 최석을 만만하게 보고 본색을 드러냈고 주관하는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전에는 부사가 새로 부임하면 몇 개월 동안은 관속들의 횡포가 그리 심하지 않았었습니다. 부사의 성품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한동안 눈치를 살피며 조심했었지만 이번엔 그런 것도 필요 없는 모양이라며 백성들은 비탄에 빠졌습니다. 재물을 너무 밝힌다지? 아, 참배들을 좋아한다더군. 그뿐인가? 예쁜 계집한테는 사족을 못 쓴다고 하네. 정말 망할 세상일세. 최석이 부임한 지 한 달이 다 될 무렵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치밀하게 관속들의 이모저모를 살폈고 백성들의 고통도 파악했습니다. 썩을 대로 썩었구나. 썩고 곪은 곳을 과감히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되겠군. 날이 밝자 최석은 모든 관속들을 동원뜰에 모이게 했습니다. 어슬렁거리며 모여들던 관속들은 부사의 표정을 보고 놀라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실로 최석의 표정은 전날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아직까지 등청하지 않은 자는 누구냐? 위엄있고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동원에 울려 퍼졌고 항상 흐리멍텅해 보였던 두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늦장을 부리고 있던 관속 몇 명이 전갈을 받고 허둥거리며 등청하였고 최석은 무서운 눈으로 관속들의 얼굴을 한동안 살폈습니다. 마침내 최석은 엄숙하고 힘있는 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본관은 그동안 그대들의 행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알량한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가 누구이고 아첨과 간계를 일삼는 자가 누구인지도 알았다. 많건 적건 나라의 녹을 먹는 공복으로서 사욕을 채우기 위해 부정을 저지른 자는 역적과 다를 바 없다. 고로 본관은 지금부터 그 죄질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내리겠다. 최석은 부정을 행한 관속을 하나하나 호명하여 그 죄질을 낱낱이 밝힌 다음 벌을 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곤장치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온 고을에 퍼져 백성들이 구름처럼 동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부정을 일삼던 관속들이 벌을 받는 것을 본 백성들은 통쾌해하며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부사께서 실정을 알아보기 위해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지? 그동안 숙청된 여자들의 손끝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더군. 우린 그런 줄도 모르고 욕을 했네 그려. 백성들은 훌륭하신 분이 오셨으니 정사를 잘 처리할 것이라며 기대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욕이 없는 최석은 매사에 공명정대함을 원칙으로 이를 처리하였습니다. 공을 세운 자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를 지은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었습니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말로 관속들을 훈계하였습니다. 분에 넘치는 욕심은 반드시 사람을 망친다. 관청에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돈이나 선물을 하는 사람이 생기는 법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그것을 받으면 마음의 빚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아무 까닭 없이 선심을 쓰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렇게 관속들을 단속하는 한편 항상 민심을 살폈습니다. 최석이 부정부패를 없애고 선정을 베풀자 백성들은 신바람이 났습니다. 탐관오리에게 착취당할 때 백성들은 일할 의욕도 없었지만 그것이 없어지자 모두들 열심히 일하여 순천부는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을이 되었습니다. 충렬왕 7년 때 최석은 임기가 끝나고 비서랑에 임명되어 개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고을 백성들은 많이 아쉬워하였고 그동안 부임했던 부사가 떠날 때 말 8피를 골라서 바치는 관행이 있다며 최석에게도 말 8피를 바쳤습니다. 최석은 개경에 이를 정도의 말만 있으면 된다며 길을 떠났습니다. 개경에 도착하여 동행해준 사람들을 치하하고 말을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니 사람들은 받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마을을 지킬 때 망아지를 낳았길래 데려왔는데 이는 나의 탐욕이었다. 어찌 나의 탐욕을 알고도 받지 않으려 하는가? 라고 하며 말 8필과 망아지까지 더해 돌려주었습니다. 이후 순천에서는 임기가 끝나고 돌아가는 지방관에게 말을 바치는 패단이 사라졌습니다. 또 그의 행동에 감복한 순천 백성들은 최석의 청렴성과 공덕을 높이 칭송하며 송덕비를 세워 팔마비라 불렀습니다. 팔마비는 현재 순천시 중앙로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76호에서 2021년 보물 제2122호로 지정되었습니다.